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영어 해석을 가장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달 공부한 친구인데요. 머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만에 이 구문독해체 기초를 거의 다 끝낸 친구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었을까요? 3분짜리 증거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리해 보이는 집을 살 것이다. 그의 부모님들이 살. 수녀는 충분히 유능하다. 문제를 풀 만큼 두 배 더 빨리 소년보다 우리의 뒤에 있는 잘한다. 잡아. 수녀뿐만 아니라 신사 역시 우리 옆에 있는 충분히 유능하다. 문제를 풀 만큼 두배더 빨리 소년보다 우리 뒤에 있는 가자, 시작. 소년들은 공부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 모른다. 책의 이름을 내가 사야 할. 나는 모른다. 어떤 책을 내가 사야 하는지. 사과를 안 먹어서 통은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좋은 시력을. 2번 갑시다, 2번. 그럼 2번에서 주어는 뭘까? 투 스터디요. 투 스터디 줘. 이거 해석 한번 해볼래, 시작? 공부하는 것은 콤마가 있네? 공부하기 위해 교과서를 써진 그녀에 의해 우리는 초대할 것이다. 현명한 친구들을 우리의 집으로. 자, 질문 들어간다. 다시, 2번. 이 주어는 뭐야? 투 스터디요. 아니야, 주어는 이거야, 이거. 위가 주어야. 근데 내가 너한테 주어동사 목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은 없어. 혹시 분사라고, 과거분사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안 들어봤어? 그래서 다시 하자. 공부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써진 그녀에 의해. 참고로 이게 과거분사라는 분사야, 분사. 근데 내가 너한테 가르치면서 해석하는 방법만 가르쳐. 분사라는 용어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네가 모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야. 3번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3번에서 주어 찾겠냐, 혹시? 카펜터요. 카펜, 야, 아무거나 말해봐, 이거나. 왜 카펜터를 주어라고 했어? 찍었어? 이거요. 어스가 좋아요? 네. 에이, 뭐. 다시 3번 해석합시다. 시작. 매우 어렵다. 목수들에게. 초정사 앞에 나오는 포어 플러스 명사 아직 연습이 부족하네. 이거 애개라고 해석하면 안 돼. 초정사 앞에 늙은이 바로 해석해야 되잖아. 그지? 다시 할까? 네. 매우 어렵다. 목수들이 만드는 것은 쇼핑 카트를 유용한 우리 한명 들어갑니다. 관계대명사 찾아봐. 위치요. 위치요. 이건 요 배웠죠. 이거 왜 음사야?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요. 관계대명사하고 음사 그대로 어떻게 해? 그 음운사는 앞에 동사가 오고, 그 관계대명사는 명사가. 실질적으로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딱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직독직해가 되어야 됩니다. 직독직해가 뭘까요? 있는 동시에 해석을 하는 게 바로 직독직해입니다. 즉, 한국말 어순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이런 습관이 아닌 직독직해. 즉, 앞에서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직독직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런 직덕직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영어 Mass Professor하고 그들의 수학교사 한국말하고 그 다음에 At the corner, 코너에 있는 똑같죠? Will turn left, 왼쪽으로 돌 것이다 이렇게 돌 것이다 왼쪽으로 피하기 위하여 피하기 위하여 그 못생긴 숙녀 이런 이처럼 영어 어순하고 한국말 어순이 이렇게 같게 떨어진 걸 우리는 직독직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추세가 많이 변해가지고 여러분 많은 학원들이 다 직독직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를 못 따라가고 이렇게 직독직해를 하지 않는 학원들도 역시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직독직해를 해야 되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여러분 읽으면 그냥 이렇게 읽은 순간 우리나라 말로 번역 없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즉, 우리가 한국말을 읽을 때 이거 따로 번역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똑같다니까요. 그냥 읽는 순간 이렇게 그 뚱뚱한 소녀는 달려야만 한다. 그 강을 따라서. 그러면 그 순간 읽는 그대로 머리에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등학교 1, 2등급을 맞는 학생은 뭐야? 다 직독직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 뭐요? 왔다리 갔다리 한국말 어순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애들도 어쩐다? 해석을 할 때는 어쩐다?
직독직해를 하면서 읽는다라는 걸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한국말 어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두 번 또는 세 번 해석을 하겠죠. 하지만 직독직해는 이렇게 쭉 한꺼번에 읽기 때문에 반드시 직독직해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 3학년 정도의 교과서는 이 6개월 정도만 연습을 하면 직독직해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독해를 빨리 하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영어 끊어읽기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영어 끊어읽기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동사는 여러분 비동사 앞에서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끊어놨죠. 지금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비동사는 비동사 앞에서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그래서 이렇게 두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 그녀는 예쁘다. 그녀는 예쁜 소녀이다. 그러면 일반 동사는 어디서 끊을까요? 여러분, 일반 동사는 앞뒤에서 끊어야 돼. 일반 동사 앞뒤.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주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앞뒤가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야 돼. 이렇게 그의 누이는 먹는다 점심을 이렇게 한 시에 그와 함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일반 동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어놨죠. 이렇게 일반 동사는 어쩐다 앞뒤로 이렇게 끊는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여러분 아까 했죠. 이 일반 동사단 말이야. 일반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어야 돼. 이렇게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가 보이면 무조건 끊어야 돼요. 이렇게 전치사. 자, 전치사 있죠? 끊고. 일반 동사니까 앞뒤로 이렇게 끊고. 전치사 끊고. 그다음에 시간부사 이렇게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많은 여자들 교실에 있는 듣는다 음악을 3시간 동안 이렇게 한 덩어리씩 그 소녀는 책을 가지고 있는 간다 학교로 버스를 타고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끊어 읽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투부정사나 ing가 보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끊어야 돼요. 어쩐다? 투부정사나 ing가 보이면 무조건 끊어야 된다. 특히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나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여러분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다시요. 자, 이게 비동사였죠? 그 다음에 여기 일반 동사하고 비동사가 합친 진행형 문장이죠. 자, 동사 앞에서 끊어야 돼. 일단 동사 앞에서 끊고. 그 다음에 뭐야? 전치사 앞에서 끊고. 명사 뒤에 나오는 ing 끊고. 전치사 앞에서 끊고. 다시요. 명사 뒤에 ing 끊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도 돼요. 끊고. 그 다음에 동사 앞에서 끊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뒤에서 끊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에서 끊고. 이렇게요. 이게 바로 이렇게 끊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한테 이 분사 있죠. 이렇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니는 대체 뭘 설명하냐? 저는 only 해석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직독직해도 중요하고 끊어읽기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죠. 뭐요? 문법을 설명하지 않고 뭐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용어 있잖아요, 여러분.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용어를 설명하면 특히 초등학생들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분사냐, 과거분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뭐요? 중요한 것은 뭐요?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여기를 봐보면 지금 더 매안이 슈잉이 나와 있는데 그 남자 보여주고 있는 이게 현재 분사야 라고 저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대신 뭐예요? 그 남자 이렇게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저는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제 비동사 뒤에 이렇게 ing 나왔잖아요. 이게 문법적 용어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사거든요. 근데 저는 분사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분사하고 이것도 분사예요. 이것도 현재 분사고 이것도 현재 분사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주죠. 왜? 헷갈리거든. 그래서 해석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동사 플러스 ing는 뭐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디서 끊어 읽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요.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고요. 패턴 연습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해석을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패턴 많지 않습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심화에 나와 있는 것 한 20개 해가지고 한 5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준 정도에서는 뭐예요? 한 20개 정도입니다. 그러한 패턴 연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중학교 3학년 정도에 이렇게 긴 문장 정도는 여러분 멈춰 쓰지 않고 이렇게 원어민 정도의 읽기 수준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어민 수준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패턴, 이런 많은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장을 연습하는 습관이 들려져야 됩니다. 제가 또 구구단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은 구구단을 어떻게 외웁니까? 똑같아요. 오늘 2단 외웠으면 내일 3단 외우고, 3단 외우면서 2단 외우고 이러듯이 여러분 영어의 해석 방법도 여러분 패턴을 똑같아요. 오늘 한 장 했으면 또 내일 이렇게 한 장 하고, 내일 했으면 이렇게 모레 또 한 장 하고, 일주일 또는 한 달 뒤에 이렇게 꾸준히 학습함으로써 어쩐다? 이러한 패턴들을 내면화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들이 내면화 됐을 때 우리는 해석을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